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0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루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은 잘못된 뉴스를 들었어요. 소문을. 뭐냐면 자기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찢고 정말 슬퍼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작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그럼 압살롬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죄의 싹스를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에 대한 회개를 했더라면 자기 자식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창피한 거를 깨달아서 안 졌을 텐데 in the beginning with 시작부터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지 못한 것이 이 아픔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근데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솔직하게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다윗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것은 죄라고 인정하고 그랬다면 자식들도 아, 아버지 저렇게 창피한 거를 얘기하시는구나. 저게 얼마나 창피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암논이 죄를 졌을 때도 제대로 아버지로서 야단을 쳤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너무 부드럽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요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욕의 죄에 대해서 뭐 정욕은 인간의 본능인데 뭐 당연한데 하고 가볍게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런 풍조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아픔이. 그리고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압살롬의 노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니 요나답이 등장해요. 아 이 요나답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암논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게 요나답이. 이게 사탄 같은 존재거든요. 암논 옆에서 야 다말을 방으로 불러들여. 그래서 떡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겁탈해. 이 아이디어 준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예. 요나답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진상을 밝혔으면 요나답 이미 죽었어야 돼요. 암논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암논의 입에서 요나답 얘기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예? 이 요나답은요 이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옆에서 지혜로운 척한다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요나답은요 압살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예,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는 거고 뭔가 아는 척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럴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33절에 그러한 중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근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진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이더망이 컸을 거예요. 아, 저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 진재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제 3, 4절에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사는 청년의 눈을 들어보니 보아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데 압살롬 도망가고 이제 뒷산 언덕으로 여러 사람이 와요. 누가 와요? 왕자들이 도망쳐오는 거죠.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원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잘난 체합니다. 예, 자기는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잘난 체. 또 여기 소관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왕자들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이 죄는요, 죄는 큰 슬픔을 가져다는 게 죄예요. 죄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죄는 바로 끊지 않으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징계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으면 죄는요, 이처럼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슬픔이에요. 죄의 결과는 슬픔이다. 네, 그래서 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죠?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인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살아있는 아들을 슬퍼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도요.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여튼 압살롬은 그술왕의 달메에게로 갔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의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외가로 도망갈 계획이. 그래서 다 이거 하고 도망가야지 라고 한 거죠. 그죠? 예, 그럼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이제 3년이라. 그러니까 암논이 그 겁탈한 지 2년에다가 5년 동안 이 죄가 그 집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집안에. 안타깝죠. 예, 살인이 있었고 겁탈이 있었고, 예, 이런 게 5년 동안 그 집안에. 그러면서 잊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은 어떤 면에서 잊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압살롬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윗이요, 이 압살롬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됐어요. 가서 잡아와죠. 자기 장인한테 가서 잡아 아들 달라 그래서 잡아와서, 예,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공의가 살아있는 아버지. 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요, 이 거룩, 공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더 큰 또 아픔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아픔을. 죄는요,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슬픔이 있어요. 큰 슬픔이. 끊어버리지 않으면 마귀 같은 존재가 계속해서 옆에서 지 잘났다고 얘기해요. 예. 끊어버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져요. 어떻게 보면 큰 슬픔이 있고, 예, 공동체가 깨져요.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와서 나라를 깨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 죄를 끊어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치유가 있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하고요. 회개할 것은 솔직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야단칠 것은 단호하게 야단치고 공의가 나타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치유가 있는 가정, 치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장난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셔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버린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정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슬픔이 오는가를 깨달아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예, 죄를 끊어버리고 치유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은 야단을 치고 공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가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라 치유가 역사하는, 예,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